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도숲 BTS를 촬영하는 카메라맨들의 모습이 포착되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8일 올린 영상에서 JTBC가 방탄소년단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도숲 BTS를 방송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JTBC는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60분 동안 인도숲 BTS를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빅히트는 지난 7월 28일 인도숲 1차 티저 영상에 이어서 8월 4일에는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해서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인도숲 BTS 2차 티저 영상에서는 방탄 멤버들이 숲에서 독서와 명상, 낚시 등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숲 현장에서 방탄 멤버들을 촬영하는 카메라맨들의 모습이 포착되어 SNS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숲 BTS 현장에서 카메라맨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장 도구를 사용하여 은밀하게 촬영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맨들은 호수 위에 떠있는 오리배 안에 완전히 몸을 감추거나 저격병들이 사용하는 위장벽을 착용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몸을 숨기고 촬영을 하는 것은 인도숲 BTS 방송 화면에 자신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도숲 BTS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듣고 있습니다.